루프탑 테라스 1개, 리얼 루프탑 테라스 2개. 전실은 심플하게, 그렇지만 신발장은 안쪽 팬트리룸에. 다용도실을 길쭉하게 하나, 베란다도 길쭉하게 하나 더. 안방에 드레스룸 없으면 서운하지. 두 번째 방에 붙박이장이 두 칸이나 없으면 서운하지. 계단실이 화려하고 밝은데 꼭 레스토랑 같네. 6m가 넘는 복층의 공간 방 두 개로 나눠서 쓰세요. 13개동 103세대 전세대 필로티 주차장 세대별로 한 대씩.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하마TV 꼼장어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은요, 파주 금촌동에 위치한 두 개의 루프탑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가성비 있는 복층이에요. 보통은 영상을 촬영할 때 아래층에서부터 복층을 보여드리곤 하는데, 여긴 복층의 퀄리티가 아주 좋기 때문에 복층에서부터 보여드리고 아래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어떤가요? 테라스 어떤가요? 여기 하나 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끝쪽으로 약간의 더 추가 공간이 있으니까 저쪽은 텃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창고 공간이라던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데크 테라스가 아주 큼지막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등까지 보이시죠? 제가 여기 테라스 가로 세로 길이 재보니까 준 5m 나오니까 아이들하고 나와서 고기 구워 드시고 하기는 딱 인 테라스예요. 실내 공간은 더할 나위 없이 넓은 통으로 큰 거실 같은 복층이 있는 곳인데요. 창문 어떤가요? 양쪽 테라스로 뻥뻥 창문이 뚫려 있고요. 이쪽에도 창호가 뻥뻥 두 개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열어놓게 되면, 제가 지금 이 창문 열어놓고 엄청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이런 바람을 느끼실 수 있는 곳이고요. 복층이라고 하면 수납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요. 아래 아예 수납장 공간들을 시공을 해놨어요. 선반, 서랍장 다 넣어놨으니까 이 안쪽에도 짐을 넣고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큰 공간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세로폭만 제가 봤을 때 6m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6m, 7m 이런 공간이라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방을 두 개로 나눠서 쓰셔도 좋겠고, 세 개로 나누면 안 될까? 세 개는 너무 좁지 않을까요? 방 높이도 높고 폭도 넓고 괜찮지 않은가요? 여기요, 두 번째 루프탑 테라스 있으니까 나가보시죠. 공사 중이라 약간 소음이 있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만큼 공사가 아주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왜? 인기 있으니까. 여기 두 번째 루프탑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요, 7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더 크고 더 넓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아이들 방학하고 집에서 수영장 해도 되고요, 위에 루프탑 텐트 딱 얹거나 어닝 하나 딱 설치하면은 너무 좋은 공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와, 테라스 하나로 만족 못 하시는 분들 이제는 테라스 두 개로 승부 봅니다. 복층 공간 충분히 다 보셨죠? 내려가서 아래층 보시죠. 재밌는 구성이네. 복도 계단을 내려오니까 바로 전실로 만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쭉 관통해서 제가 전실로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여기가 전실 공간인데 벽면에는 웨인스코팅 그리고 약간 거울식으로 또 시공을 해놨고요. 안쪽에 어떤 공간이냐, 신발장을 따로 놓을 수 있는 큰 팬트리룸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이 정도면 신발 진짜 한 50켤레 이상 수납 가능하고요. 이렇게 짜투리 공간들이 여유가 있어서 골프백이라던가 아예 유모차라던가 잔짐들 있으시잖아요, 쏙쏙 넣어버리고요. 문은 달릴 거예요. 문 딱 여닫이로 닫아놓고요. 중문도 추후에 시공될 거예요. 아직 복층의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분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전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촬영할게요. 아직 청소가 좀 미흡한 부분들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 현장은요, 원래 알파룸을 포함해서 거의 4룸이 들어가는 현장, 38평은 자랑하는 곳인데 위아래 총 면적은 한 50평 정도 예상해 주시고요. 입구 쪽에 방이 있고 안쪽에 안방과 두 번째 방이 있어요. 3번 방부터 보시죠. 길이는 3m, 폭은 2m 50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방에 어떤 치수가 3m가 넘는 게 있으면 꽤 요긴하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방이라는 거. 옷장,
침대, 책상까지 싹 다 조합이 되는 크기로 방 자체를 설계했고요. 바깥으로 외부 환기창 보이시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이 방을 사용하시는 분은 요 메인 욕실을 쓰시기가 상당히 편리할 거예요. 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바닥하고 바닥면은 포쉐린 타일이고요. 벽면은 폴리싱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 거울 수납장은 좀 큰 걸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우드 타일을 예쁘게 폭이 얇은 걸로 디테일하게 넣어놨고요. 세면대랑 변기는 위치가 조금 붙어있는 편이고요. 안쪽에 샤워실 공간 따로 있는데 샤워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제 몸이 쏙 가려질 정도니까 폭이 꽤 넉대대하네요.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하고 샤워헤드까지 있기 때문에 청소하시거나 일반적으로 샤워하시기가 괜찮아요. 요즘 욕조를 잘 안 넣는 추세인 거 아시죠? 메인 욕실 나오자마자 거실하고 주방 만나죠. 이 구조가 거실과 주방을 가장 크게 설계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벽면 한편에는 웨인스코팅 그리고 금장으로 중간중간 테두리 처리를 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일반 웨인스코팅이 조금 심심하다가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인트된 벽면을 또 좋아하시네요. 메인 샹들리에 들어가 있죠.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형 사이즈 맞게 넣어놨고요. 베란다 샤시로 해놨어요. 작은 샤시가 아니라 큰 샤시로 넣어놨고요. 집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벽등이 곳곳에 들어가요. 포인트를 많이 잘 줬어요. 맞은편 아트월은 비앙코 타일로 시공해놨어요. 아래 바닥면도 비앙코 타일을 쓰긴 했지만 조금 연한 톤으로 해놨고요. 확실히 아트월은 조금 더 선명하게 해놨어요. 예쁘죠? TV 하나 설치하면 딱이요. TV월은 이쪽을 쓰시거나 이쪽을 쓰시거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양쪽으로 TV 배선은 설치를 해놨어요. 자, 이번에는 주방 보러 갈 건데요. 주방까지 나아가는 동선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 현장은 장점이 있는 게 아일랜드 테이블을 항상 들이더라고요. 멀바운 소재로 아일랜드 테이블 하나 설치해놨고요. 아래쪽에는 하부장들을 넣어놨어요. 위에 상부장들도 많이 들어간 편이고요. 하부장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밥솥하고 전기 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이쪽 공간을 선호하시죠. 양문형 냉장고 하나 넣으셔도 되고요. 김치 냉장고나 추가적인 어떤 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쪽 다용도실 공간 안으로 넣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탁 등도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약간 독특한 제품으로 시공해놨어요. 완전히 포인트 되네요. 빅사이즈 싱크볼하고요. 가스쿡탑은 3개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3개니까 크게 작게 다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겠죠. 안쪽에 다용도실 공간 한번 제대로 보세요. 바닥에는 약간 우드를 나무를 연상시키는 타일을 시공을 해놨고요. 폭을 한 1m가 조금 넘는 그런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쭉한데 수전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죠. 요즘은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이나 워시타워를 많이 쓰시는데요. 그걸 하나 딱 설치하시고 나서는 여유있게 물도 쓰시고 청소도 하시고 다용도실에 김치냉장고도 하나 넣어놓으시고 하면은 공간으로서는 참 활용하기가 괜찮으세요. 바깥으로 어떤 공간이 있냐면요. 약간의 베란다 공간이 있어요. 나가볼게요. 집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빨래 자동 건조기 설치하면 좋긴 하지만 날씨 이렇게 좋은 날에는요. 빨래 빨아서 바깥에다가 빨래 건조도 넣고 빨래 널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장독대도 몇 개 놓을 수도 있고요. 화분도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볕이 잘 드는 날 바싹바싹 빨래 말리면 좋겠네요. 이 정도 길쭉한 공간 있으면 그래도 활용하시기 좋지 않을까요? 주부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이제 보실 공간은 방이 두 개인 공간인데 하나는 안방이요, 하나는 두 번째 방이 돼요. 안방부터 보시죠. 제가 구독자분과 이 집을 한번 보러 왔는데 구독자님께서 방이 왜 이렇게 사이즈가 낙낙하냐고 좋다고 하셨어요. 왜냐고요? 3m 80 가까이 되니까. 그리고 이 세로폭은요 3m 30 정도 되니까 결코 작은 방 아니죠. 시스템 에어컨 안방 사이즈에 맞게 들어가 있고요. 창문 열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닫아놨고요.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고급 빌러라고 하면 꼭 필수인데요. 아쿠아 유리로 시공해서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을 해놨어요. 들어와서 보시면요. 이렇게 시스템 장까지도 모두 설치해서 옵션으로 드리는 제품이고요. 서랍장도 들어가 있고 위칸, 아래칸, 옷 걸고 널고 하기 괜찮겠죠. 만약에 화장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 욕실 들어가는 입구 공간에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요. 설치하시면 좋겠다라 생각해봤고요. 안방 욕실 보러 가시죠. 메인 욕실보다는 절반 크기로 줄여놔도 되죠. 안방이니까 간단하게 용무만 보시는 거니까. 우드 타일 얇은 폭으로 또 시공을 해놨고요. 거울도 고급스럽고 세면대 변기는 약간 이격을 둔 상태예요. 수납장도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3분할로 분절되어 있어요.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보시기로 했죠? 계단실이 중간에 있고요. 여기 난로, 벽난로 무상으로 드려요. 들어가시죠.
오, 역시 두 번째 방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2m60이 넘고 폭은 3m10이 넘기 때문에 와, 지금까지 봤던 방 중에서는요, 안방 제외하고 두 번째로 큰 방이 맞죠. 성인, 아이,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넓게 쓰실 수 있는 방이에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붙박이장이 추가로 되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붙박이장을 모두 문을 열어보았더니요, 이불장으로 쓰실 수 있고 옷장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총 4칸이나 나오네요. 괜찮네요. 구독자님들, 금촌에서 복층 맛집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위층부터 보시고 아래층 보시니까 좀 느낌이 새로우시죠? 아직 내부가 다 청소가 되기 전이라서 그 고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이후에 예쁘게 청소가 된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 집을 찾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급하게 또 영상으로 촬영해 보았어요. 아래층에 방이 총 3개가 들어가고요. 위층은 통으로 큰 거실을 쓰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도합해서 방이 4개는 최소 나오는 그런 집이고요. 위아래 실평수 총 더하면 50평 가까이 되는 집이고요. 중요한 생활 인프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금촌역까지 도보 5분, 금촌 초등학교 학세권인데요,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마을버스, 일반버스 정류장까지 1분 거리에 위치한 학세권과 역세권 두 가지를 다 잡은 현장이에요. 현장의 분양가는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현장이 유독 빠르게 분양계약이 되었던 이유는 실입주금에 있습니다. 실입주금 복층 기준에서 9천만 원 정도 예상해 주시고요. 개인의 신용별로 소득별로 약간의 차등이 있으니까 더 낮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계획 갖고 계시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내 집 마련 쏙쏙들이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과 파주의 꿀매물들을 자주자주 많이 영상으로 촬영해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른 복층 꿀매물 들고 조만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마TV의 꼼꼼한 꼼장어였습니다.